그 스피너가 몽땅 사라졌지 뭐야. 차탄, 난 스피노블이야. 스피노블? 응, 바로 이 스피너를 돌리는 게 특기라니까. 지구도 돌고, 스피너도 돌고, 나도 돌고. 팽이처럼 도는 스피너블. 꼭 접시 돌리는 서커스 같다. 그러게. 그런데 어쩐 일로 온 거야? 아차차! 나 잃어버린 스피너를 찾아야 돼. 잃어버린 스피너? 응, 사실은 카봇 세계에서 내가 맡은 일이 다섯 개의 스피너를 관리하는 일이거든. 불의 힘을 가진 스피너 블레이즈, 바람의 힘을 가진 스피너 타이푼, 자연과 땅의 힘을 가진 스피너 네이처, 물의 힘을 가진 스피너 오션과 번개의 힘을 가진 스피너 썬더볼트. 이렇게 다섯 개의 스피너가 있는데 내가 잠시 일을 보고 온 사이에 그 스피너가 몽땅 사라졌지 뭐야. 혹시 아까 번개 치고 비 내리고 바람 불지 않았어? 맞아!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비 오고 번개 치고 바람 불고 지진까지! 그렇구나! 역시 스피너가 지구로 떨어진 게 틀림없어! 마이스터가 아시기 전에 빨리 찾아야 돼! 시계랑 스피너들은 시공 에너지로 연결돼 있거든. 스피너를 못 찾으면 시계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말 못해. 사실은 다섯 개의 스피너는 시공 에너지를 만들어서 차탄의 시계에 전해주거든. 만약 시계 에너지가 떨어지기 전에 스피너를 못 찾으면 다시는 카봇을 못 부르게 될 거야. 알았어, 이제 좀 마음이 드네. 그걸 놓치면 어떡해! 다시 금을 총으로 잡아! 스피너 블레이즈! 반갑다, 스피너 블레이즈! 무사했구나! 스피너블, 위험해! 이거 신나는데! 대박 시작! 이런 분위기 아주 마음에 들어! 지금은 스피너블 타임! 스피너블, 뭐하는 거야? 스피너 방패! 이어지는 순서는 스피너 어택! 자, 이번에는 스피너 블레이즈의 힘을 보여주겠어! 자, 스피너 블레이즈 브레이킹! 안 돼, 드럭봇! 어? 자, 나는 스피너블! 뭐든지 돌리는 것이 특기! 지구도 돌고, 스피너도 돌고, 트럭도 돌고, 나도 돌고! 벌써 그만두면 안 되지! 제대로 흥이 올랐는데! 지금은 스피너블 타임! 스피너블은 한 번 흥이 오르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이제 작별의 시간! 타! 안녕!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네. 우리 스피너 블레이즈 찾은 기념으로 개성 돌아볼까? 놀자고? 아직도 네 개나 더 찾아야 되잖아. 자자,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음악 주세요! 진짜 여유네. 난 불안한데. 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다니 좀 더 빠르게 돌려볼까? 더 빨리 돌리라고? 잡아도 병 왔다. 또 이 뭐야?
하는 거야? 엉터킹이랑 바둑이가 심심해 하길래 스피너 태워주고 있지. 차탄도 탈래? 너희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알아? 그게 신이 나서 그만. 계속 사고 칠 거면 당장 돌아가고. 아이, 안 돼! 스피너를 다 찾기 전에 못 간다고 했잖아! 버디가드다! 어딜 도망가려고? 알았어, 안 도망갈게! 아야, 알았다니까! 도망 안 간다고! 버디가드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거든. 어? 초록색이다! 이야! 초록색이면 땅과 자연의 힘을 가진 스피너 네이처야! 차튼! 빨리 타! 찾으러 가야지! 아무래도 흩어져서 찾아봐야겠어. 스피너를 찾았어? 아니, 분명히 이 근처에서 에너지가 나오긴 하는데 땅속에 박혔나? 스피너 네이처는 땅과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 땅에 숨을 수도 있거든. 왜? 그러면 찾기가 어렵잖아. 대신 그때는 자연의 힘 때문에 주변에 풀이나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자라서 금방 알아챌 수 있어. 만약 동굴 안에 있다면 밖에서 찾을 수가 없지. 이거 봐! 시계 빛이 점점 강해진다! 여기 있었구나. 이야, 따뜻하다. 갑자기 웬 바람? 오, 스피너 타이틀이다. 아니야, 저기 스피너 타이틀 맞잖아. 스피너 타이틀, 나야 스피너 베이. 스피너 타이틀 찾았다, 그레이. 스피너 타이푼, 너 왜 그래? 스피너 타이푼이 변했어! 누군가 스피너 타이푼을 찾아서 자기 걸로 만든 게 아닐까. 그래서 자탄의 시계도 반응이 안 오고. 누가 그런 짓을... 스피너를 훔쳐간 범인이? 이제야 깨달았구나. 누구야? 혹시 스피너를 훔친 게 너야? 그렇다. 그런데 운이 없게 시공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시공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놓치고 말았지. 나와, 스피너! 버디가드, 차탄을 부탁해! 스피너 타이푼, 날 미워하지 마. 이건 널 위해서야! 스피너 어택! 이런... 스피너 블레이즈 매킹! 스피너분! 저 녀석부터 잡자! 거기서! 가자, 스피너 타이푼! 안 돼! 가지마, 스피너 타이푼! 아무 기운이라면 설마 블랙 위저드? 스피너블, 빨리 와야겠어. 검은 빛이 나타났다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어디 있다고? 여기. 사라졌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전까지 검은 빛이 났었는데. 그래서 번개랑 천둥치고 학교는 정전까지 됐단 말이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마이스터가 아시기 전에 전부 찾아야 되는데 어떡해! 지금 뭐들 하는 거야? 야, 마이스터다! 스피너블, 차탄 옆에 있지? 대답해 빨리! 여기 스피너블 없는데요. 응? 설날이요? 그럼 지금 대답하는 건 누구냐? 버디가드입니다, 버디가드.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아 그래? 혹시 스피너블 보면 스피너를 찾을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돌아오라고 전해줘라. 정말요? 마이스터 진짜 스피너를 찾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스피너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아이, 죄송해요 마이스터. 잘못했어요. 어디 가든 넌 여기서 차타를 지켜. 스피너는 내가 찾을게. 스피너 오션이다. 어디 가든 차탄 스피너 오션을 찾았어. 그럼 빨리 잡아. 괜히 춤추다 또 잃어버리지 말고. 나 참 날 뭘로 보고. 스피너 오션 반가워. 나 기다렸구나. 수영구리가 너무 센데. 스피너 오션 나의 한 스피너블 회전을 멈춰봐. 왜 그래 스피너 오션 나니까. 스피너 타이푼과 스피너 썬더볼트에 이어 스피너 오션까지 내 손에 들어왔지. 사실 스피너 오션은 널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는데 잘도 넘어오더군. 이게 함정? 무슨 소리. 절대 못 줘. 네가 훔쳐낸 스피너는 당장 내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그렇다면 스피너 타이푼! 괜찮지는 않은데. 빨리 스피너를 찾아야 돼. 저 녀석한테 세 개나 있거든. 스피너 썬더볼트. 감히 내 스피너를 맘대로 돌리다니. 스피너 블레이즈, 스피너 네이처, 스피너 오리지널. 더 빨리, 더 강하게. 안 돼. 정말 친구, 버디가드. 비록 시공 에너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부정의 에너지가 있다. 버디가드, 플라즈마 포. 아니 이게 뭐야? 친구, 우리 한 번 대만가. 하나, 둘, 셋, 자! 이럴 수가. 거의 다 손에 넘어왔는데. 분하지만 어쩔 수 없지. 으아! 시계 에너지가 다 떨어지려고 해. 뭐라고? 잠깐만 기다려. 스피너 타이푼, 스피너 오션, 스피너 썬더볼트. 차탄 시계 시공 에너지 전달. 시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스피너블 고마워. 거봐, 내가 좀 정신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한다니까. 자, 그런 의미로 시작. 우후! 지구도 돌고 스피너도 돌고 나도 돌고. 이렇게 다섯 개의 스피너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스피너블, 버디가드 모두 최고! 난 버디가드! 누군가를 지킬 버디가드! 차탄과 친구들은 내가 지킨다! 어디에 도망가려고? 알았다니까! 도망 안 간다고! 오, 멋있다! 나는 버디가드! 다른 일에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버디가드! 반가워, 버디가드! 그런데 어쩐 일로 왔어? 스피너블이 안보여서 갑옷 세상을 뒤지다가 폭신해서 왔지. 버디가드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거든.
그런데 너 여기 왜 온 거냐? 어? 잃어버린 스피너를 찾으러 왔대. 어? 너 스피너를 잃어버려? 다른 내게는? 이제부터 찾아야지. 이럴 수가. 마이스터는 알고 계셔? 알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버디가드 돌아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좀 이상한데 스피너가 이유도 없이 사라졌다니 누가 가져간 게 아닐까? 불 찾았군. 세 번째 스피너를 찾으러 가볼까? 난 버디가드. 누군가를 지키는 보디가드. 자탄과 친구들은 내가 지킨다. 도망갔다. 스피너 타이푼이 다른 스피너보다 훨씬 세네. 아니야. 모든 스피너는 같은 힘을 갖고 있는데 저건 스피너 타이푼을 조종하는 녀석이 힘까지 들어간 것 같아. 저기 있다. 보디가드. 보디가드 에너지 파이터. 암흑 기운? 암흑 기운이라면 설마 블랙 위저드? 설마 스피너 타이푼을 가져간 자가 스피너 썬더볼트까지? 그런데 마이스터, 혹시 암흑 기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암흑 기운이라면 블랙 위저드의 무기인데 블랙 위저드는 다른 차원 세계에서 카보 친구인 브라인들의 골치를 아프게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그 블랙 위저드가 이번 사건의 범인입니다. 뭐라고? 블랙 위저드가 시공 터널을 이용해 갑옷 세계로 와서 스피너를 훔치다가 시공 에너지가 폭발하는 바람에 스피너가 지구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자탄, 스피너 찾으러 가자.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몰라.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다의 소용돌이라고? 혹시 스피너 오션이? 그럴지도 모르지. 일단 가보자. 이제 곧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는 안 되지! 나는 보디가드! 누군가를 지키는 보디가드! 내 친구를 내가 지킨다! 놀라지 말고! 에너지 파이터! 안 되겠다. 로카봇! 왜 이러지? 시계 시공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아. 빨리 다섯 개의 스피너를 모아서 에너지를 전해주지 않으면 시계로 갑옷을 부를 수가 없어! 정말 친구! 버디가드! 비록 시공 에너지는 아니지만 나에게 부정의 에너지가 있다! 버디가드! 플라즈마 포! 친구! 우리 힘 한번 내볼까? 하나, 둘, 셋! 치아! 이겼다! 버디가드! 모든 최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디든지 달려간다. 나는 메디언트 카보티의 신경하지 마. 앰뷸런스 크루 출동!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디든지 달려간다. 나는 응급 전문 카봇 메디언트. 이게 뭐야?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무슨 일이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빨리 비행기 좀 잡아줘! 알았어. 자, 비행기 부서지지 않게 천천히! 앰뷸런스 크루 출동! 다친 사람들을 치료한다. 실시!
부상자를 치료하자. 부상자를 치료하자. 다행히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자, 진통제 드시고 물도 드시고. 이제 안심해도 돼. 앰뷸런스 크루는 응급치료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할 수 있지. 수술까지? 우와, 역시 응급 전문 갑옷이라 다르네. 아,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내 소개를 못했지? 나는 응급구조 갑옷 메디언트. 남들은 갑옷계의 시인이라고도 부르지. 시인? 메디언트가 시를 짓는다고? 못 믿는 표정이군. 그렇다면 처음 만난 기념으로 시를 하나 지어주지. 제목은 찬탄으로 이행시다. 에이, 또 시작이다. 진짜 못 말린다니까. 시 들어간다. 찬, 차탄이 내게로 다가와 말했다네. 탄, 탄이라고 불러. 우린 친구니까. 이런 시가 내 머리에서 나오다니. 어이가 없네. 순엉털이야. 이 분위기를 살렸어. 부엉이 엉토킹으로 삼행시 들어간다. 엉, 엉덩이가 예쁜 부엉이. 토, 토끼 엉덩이를 닮았어요. 킹, 킹왕짱 귀여워. 엄청난 시이다. 내 이름이 이렇게 부끄럽기는 처음이야. 그러면 어디 가든 움직일 수가 없어. 감히 날 공격하다니. 메스 가위! 저 녀석들은 내가 처리한다. 로켓 부스터! 레이저 핏! 세상에서 제일 아픈 주사 에너지. 메싸! 이번에는 마취 주사 에너지. 메싸! 그럼도 마취가 됐나 봐요. 안 움직여요. 또 실패라니. 보나지만 도망쳐. 우와, 혼자서 다 물리치다니. 메디언트 최고. 최고? 좋아. 최고로 이행시를 지어주지. 말 잘못했다. 최고라는 소리를 차탄에게 들었다네. 고마워 차탄, 내 멋진 친구야. 감동 감동, 눈물 난다. 방금 지은 시는 최고! 최고! 그렇게 메디언트 덕분에 비행기에 탔던 승객과 조종사도 구하고 라인 일당도 물리쳤습니다. 로캄!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디든지 달려간다. 나는 메디언트, 갑옷계의 시인이기도 하지. 메디언트, 연못 좀 구해줘! 에? 아, 연못? 나는 생명이 있는 것만 구하는데. 내 말은 연못으로 들어오는 개울물이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개울이랑 연못에 사는 동물, 식물들이 위험해졌다는 거야.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일단 개울물이 줄어든 이유부터 알아봐줘. 알았다. 메디언트 트랜스포메이션! 연못을 구하기 위해 메디언트 출동! 개울물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생각? 개울물로 삼행시를 지어야겠다는 생각. 메디언트,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안 돼! 시는 생각날 때 바로바로 지어야 돼.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 울고 있어요. 물! 물 속에서 헤엄치며 울고 있어요. 개굴개굴. 내가 이런 시를 짓다니. 난 역시 천재야! 괴롭다. 너무너무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어. 아, 메디언트, 저 폭포 위로 가줄래? 여기도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저게 뭐지? 개울물을 막아놨잖아. 저러니 물이 줄어들었지. 차탄, 그 옆에도 뭔가 있는 것 같다. 메디언트 스캔! 개울 옆으로 파이프가 있어. 내 생각엔 저 파이프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그야 파이프를 따라가 보면 알겠지. 가자! 천만에! 개울물은 자연과 시민 모두의 것. 너희들이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장 물을 돌려줘! 싫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주사 맛을 보여주지. 주사! 그건 됐고! 그러면 우리랑 대결해서 이기면 너희 마음대로 해. 지면 우리 마음대로. 물총 대결! 물총 대결? 좋아요. 레디언트, 앰뷸런스 크루 좀 빌려줘. 알았다. 앰뷸런스 크루 출동! 규칙은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물총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럼 시작! 우리 왜 이렇게 아까지? 어머! 우리 거는 잘 나가는데? 어서 항복해라! 항복해! 이런 게 어딨어요! 우리 물총은 나가지도 않고 아저씨는 물총은 팍팍 나가고! 그건 너희들 총 잘못이지 우리 탓이 아니란다. 정말 치사하군. 하지만 대결이라 끼어들 수도 없고.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모두 물총 내밀어. 됐어. 물총 발사. 이제 내 차례다. 강력한 반창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럼 뭐 해! 그 녀석 쏘버리고 도와달라니까! 안 되겠군. 세상에서 가장 아픈 주사 에너지 발사! 아프냐? 그렇다면 안 아픈 마취 주사 에너지 발사! 내 수단에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나는 바이언트. 임차! 내 수단에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나는 바이언트. 바이언트? 저 창고에 차탄의 아빠가 계신 것 같아. 알았다. 바이언트, 출동! 우와, 엄청 빨리 왔네. 바이언트, 워터제! 119 크루 출동! 신속하게 불을 끄는 동시에 차탄의 아빠를 찾는다. 안 되겠다. 바이언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우리가 맞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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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언트 워터제! 아니, 소방차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글쎄요, 전 응? 119에 전화 안 했는데? 야! 119에 전화한다고 소방차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 하긴 그러네요. 이제 우리 차례다. 와!
그것도 받아라. 워터즈. 저 소방차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넌 차용사? 헤, 저 녀석이 두목입니다. 바이언트 그리고 119 크루 고마워. 모두 최고. 이 정도야 뭘? 나한테 불가능은 없다니까. 자, 너 가고. 내 손에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나는 바이언트. 바이언트! 지금 공장에 불이 났는데 굉장히 위험한가 봐. 불이 나면 내가 도와줘야지. 어서 타라, 차탄. 바이언트 출동! 사이렌아 울려라! 불도 모자란 유독가스까지. 우리 카봇은 견뎌도 사람들은 못 견딜 텐데. 일단 메디언트를 불러줘. 메디언트, 내가 불을 끄는 동안 넌 유독가스를 중화시켜줘. 그리고 크루의 도움도 필요하다. 119 크루도 출동! 119 크루, 앰뷸런스 크루와 함께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한다. 공장 안에? 너무 먼데. 저걸 타면 되겠다. 사람들을 구조하러 출발. 바이언트 트랜스포메이션. 조합음말 발사. 이제 가스탱크가 터질 일은 없다. 아까 여기 지나간 소방대원들 말이야. 어느 소방서에서 온 거지? 특수한 슈트까지 입고 있던데. 아 글쎄요, 저도 처음 보는 대원들이라서. 그건 비밀.